여기가 서울 염전이에요. 지금 오늘 서울 염전에 소금을 사러 왔어요. 여기가 염전이고 이게 우리가 염전이어서 이렇게 지금 소금이 여기가 쟁여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오늘은 여기가 소금을 이렇게 사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물 들어온 곳이에요, 여기가. 근데 함초가 이리 많이 있어요. 소금 사러 왔다가 또 이렇게 함초를 염전에 첫 번째 물 들어온 대치를 이렇게 따가도 된다고 해서 이렇게 지금 함초 따러 왔어요. 자, 오늘은 이게 뭐냐면 함초예요. 함초를 어제 며칠 전에도 가서 소금 사왔는데 어제도 가서 또 소금을 사왔어요. 근데 거기 염전에가 함초가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몇백 평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따왔어요. 근데 이거 함초를 갖고 뭐 할까요? 함초 소금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함초 소금을, 뭐 함초에가 뭐 미네랄도 많고 뭐 좋다고 막 그렇게 돼 있대요. 함초 소금을 만드는데 부드러운 부분을 이렇게 따서 소금에다 절여 놨다가 만들 거예요. 자, 함초 소금 만들 건데 이걸 갈아서 소금으로 절여 놨다가 해야 되거든요. 자, 이제 갈아볼까요? 이렇게 소금에다가 소금 500g이에요. 함초가 아까 몇 킬로? 3킬로. 함초가 3킬로, 소금이 500g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 놓는 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군 거나 마찬가지예요. 갈기 전에 절고 갖고 갈아 대고 갈아 갖고 이렇게 소금으로 절여도 됩니다. 이제 이거 소금 넣어서 갈아놨던 걸 이렇게 꼭 이렇게 해서 받쳐놨어요. 이렇게 받쳐놨다가 이게 국물이 있어요. 잘 안 잊어요. 그럼 이걸 이제 스텐은 어떤 그 반응을 안 하거든요. 어떤 나쁜 물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스텐에다가 햇볕이 좀 말려야 돼요. 물기를 이렇게 빼줘야 돼. 오늘 햇볕 좋을 때 이렇게 해서 놔두면 잘 말라요. 수분 증발하고 좀 뽀송뽀송해지면 건조기에다 말릴 거예요. 아, 이제 이 국물을 따서 놔둔 국물을 여기다 부어서 밑에 가라앉은 거는 끓어오를 때 해야지. 안 그러면 밑에 누를 수 있으니까 끓여서 수분 증발을 좀 많이 시켜보게요. 자, 이렇게 끓여서 이제 이렇게 된 걸 여기서 다 어떻게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저기다가 말릴 거예요. 햇볕에다 이제 수분 제거를 해야죠. 그래서 요래 요래 또 건조기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어서 자, 이렇게 바짝 말랐어요.
아주 바짝 말랐네요. 근데 비 온 날보다는 이런 걸 할 때는 소금 마무리 질 때는 이렇게 날씨 좋은 날 해야 돼요. 여기다 갈아야 돼요. 이게 함초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함초 즙으로 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함초 소금을 한번 만들어 드셔보세요. 뭐 미네랄도 많고 뭐 엄청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맛있는 소금을 해 드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이거 마포 로지로 오신다고요? 슬로시티 약초 밥상으로 오세요.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예, 다음 영상에 또 뵙겠습니다.